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권진 차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잘 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뭐 글로벌 증시가 출렁출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낙폭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꽤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짤막한 코멘트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흐름은 뭐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중 간의 무역협상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잘못되다가는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스럽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참 강하게 얘기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런 미국에서 지금 탄핵 위기다, 여러 위기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좀 더 잘 될 거야라고. 근데 반대편 바로 중국 쪽에서 오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얻어낼 거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식의 흐름이 전개다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결국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더 맞지 않나. 계속해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도체 라인들이 지금 현재 업황을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낮춰왔던 이 기업의 실적의 하향이 바닥을 찍고 상향적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조금 불안하다. 그렇지만 국내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략하게 질문 드렸는데 아주 자세하게 의견 내주셨네요. 네,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고요. 환율 시장이 오늘 또 달러당 원화 가격이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요. 흐름들 환율 시장, 우리 시장, 선물 시장까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내내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장에서 다시 배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10월이 배당의 계절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선주가 그중에서 볼만하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동안요. 10월을 딱 놓고 봤을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우선주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를 앞질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남양유업 우선주나 뭐 삼성 SDI 우선주 그리고 시총 200억 이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태영건설 우선주, 넥센 우선주 등등을 제시했더라고요. 좀 담아볼까요? 우선 좀 너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 여러분들 좀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배당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주 어제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뭐 남양유업 우선주나 이런 삼성 SDI 우선주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배당률이 좀 높은 하이토 진로 EUB 같은 경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장보다 그래도 안정적인 이런 수익률을 원해 라시는 분들 지금 배당주에 주목해봐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토픽은 하이트진로 EUB입니다. 좀 어렵죠? 이 숫자 네. EUB.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꼽아주셨고요. 그래도 지금은 좀 볼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 한 5% 가까이가 나오는 이런 종목이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탑픽은 이걸로 네, 꼽아주셨고요. 뭐 이들 종목들도 긍정적이다라는 네. 평가 주셨습니다. 직전 배당월인 11월보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 상황에서 수익률이 또 월등하게 10월이 좋다고 하니까요.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실 때 내용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들여다볼까요?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달 사이에 시총이 5,200억 원이 점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항공 엔진 부품사 이닥 인수를 100% 지분을 지난 1일에 끝냈고요. 이 매출은 이제 4분기부터 반영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잘 나가고 한화 시스템 11월 내에 상장 추진할 것이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도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자, 우선은 조금 중요한 선에서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선입니다. 상당히 위로 쭉 위로 올라섰다가 옆으로 좀 횡보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으로 해서 한 43,5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 라인을 뚫어버리면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디 라인, 누구? 바로 이 그 수급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렸는데 이쪽 라인들의 흐름, 어떻게 보면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쪽 라인 계속 산다면 우리도 같이 가봐도 되는 분위기. 그렇지만 이쪽 라인들의 변화가 있어버리면 매도 쪽으로 좀 돌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앞에서 얘기드렸던 43,500원 이 라인이 뚫린 다음에 여러분들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됐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더 강하면 그때 보자. 지금은 관심권에만 두고 흐름 보자라고 내용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오늘 증시 일정 중에서 가장 뭐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있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뭐 관측이 나왔는데 드디어 오늘 발표를 합니다. 충남 아산 탕정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13조 원대 투자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변에 지금 교통 통제한다고 또 이야기가 들려서 누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도 돌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삼성의 아산 공장도 마찬가지고 LG의 파주 공장도 100% OLED로 재편이 되죠. 그에 따라서 장비주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왔고요.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점검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좋아지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LCD 쪽에서 OLED 라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점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좀 긍정적일 겁니다. 이제 시작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OLED 투자가 계속해서 늦춰졌었거든요. 잠깐만 하다가 이제 시작할게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에 대부분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은 좋아질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수주가 우르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내년 정도에 이런 실적은 아주 좋아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덕산 에어룩스나 이런 야스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OLED 라인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기도 했고요. 야스가 탄력도가 오늘 조금 좋은 편입니다. 네네. 일단 탑픽으로 이 두 종목 제시가 됐으니까요. 흐름 넣고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기사 볼까요? 예, 미스터블루 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종목입니다. 원래는 웹툰 회사인데요. 웹툰의 성장세에 좋을 것이다 하면서 한 차례 주가의 탄력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아들 잘돈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가 얼마 전에 또 런칭한 에오스레드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상 외로 선전을 하고 있죠. 런칭 일주일 만에 또 매출 2위 순위를 올리기도 했는데 현재 보니까 4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3분기 예상보다 실적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 오늘 또 리포트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해외 진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평균 매출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는 이제 체크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굉장히 강하죠. 네, 우선은 팩트는 어찌됐든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아주 서프라이즈 하는 모습이 아마 등장을 해줄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웹툰 그리고 웹소설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서는 계속 꾸준하게 한 20억 정도씩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자회사 쪽에서 오늘 대박이 아마 터져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MORPG가 사실은 엄청 많아서 이거 성공할까? 그런데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빵 터져버리니까 주가의 흐름이 아주 긍정적으로 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주가가 7,750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8,5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라인까지 뚫어버리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 쪽, 죄송합니다. 해외 쪽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만 나오면 주가의 흐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아마 바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외 모멘텀이 조금 더 받쳐줘야겠네요. 게임주는 근데 오늘 힘을 좀 못 봤던데요. 네, 게임주들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 분리해서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 그렇습니다. 게임주들은 예전에는 좀 아주 오래된 우리가 애니팡 같은 거 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게임주들이 다 그래 하자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어요. 요즘에는 NC소프트 이런 리니2 나올 거다, 12월 달에 나올 거다 하면서 계속 걔들은 이런 모멘텀, 각각 어떻게 보면 모멘텀별로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고, 게임들은 매번 어떻게 보면 대부분 좀, 이오스 같은 경우, 이오스 레드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 경우고, 대부분은 나오기 전에 이 기대감, 이게 훨씬 더 게임주에 어떻게 보면 플레이 하는데 훨씬 더 낫다. 즉, 나오기 전까지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순위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신작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선별해서 게임주는 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